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제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길이 230m에 달하는 지하 공간에 무빙학과 도서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구비 49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계획은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미디어 월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 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내겠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구비로 사업 기금 200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업을 두고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지하 보행로와 터널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는 것. 일반적으로 지하철 터널과 보행로의 간격이 6m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 터널과의 간격이 3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2.6에서 2.8m의 범위로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단면도를 제시를 하면서도 안전하다라는 막연한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전성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와 연구가 없는 이상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 여기에 지하철 환기구 이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환기구 이전이 선행돼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런데 환기구 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과소 책정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주의사 의원은 제대로 사업비 산출도 하지 않은 채 출속으로 용역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기본 설계가 끝나면 재정 투자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하철 터널과 구조물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보기 좋기 때문에 결국 무빙워크가 설치되는 수준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